폐업 컨설팅 신청하신 거 맞죠? 폐업은 무슨 망하지도 않은 무슨 폐업 컨설팅인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록 창업은 실패했어도 폐업이라도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앉으시죠. 네. 저는 신청해주신 희망 리턴 패키지를 담당하는 컨설턴트 정신혜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폐업을... 아니요, 저희는 망하질 않아서 폐업 신청 같은 거 안 했어요. 형, 정신 차려.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너나 정신 차려. 무슨 폐업 컨설팅이야.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보자... 이번 달 계약건이 두 건, 저번 달은 한 건. 그것도 실패. 그 주인공이 저였죠. 아무래도 임대료나 지출비가 계속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매출이 없으시면 냉정하게 폐업을 고려하셔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말입니다. 네, 그래요. 네. 누군가의 눈에는 돈벌이 수단이고 비즈니스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에게는 아닙니다. 요즘같이 카톡으로 고백하고 카톡으로 헤어지는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진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 결과가 러브 액츄얼리구나.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번 달에 한 건이고 이번 달에 두 건이면 보세요. 벌써 매출도 두 배예요. 열 달 뒤면 20배라고요. 이게 20배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유망한 회사예요. 상장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걸 아셔야지.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얘기를 잘할 테니까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충분히 얘기하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다시 연락 안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멀리 안 가요. 야, 조용히 해. 다 들려. 나 알았어. 근데 우리 이제 진짜 그만두고 새 출발하자. 너무 일러. 우리가 뭐 했다고. 아니야. 잘 생각해봐. 춘대 일단 가고 나 먼저 들어서 짐 좀 정리할 테니까 내일 다시 해. 춘대 들어가라. 29살. 남들은 취업을 준비할 때 사업을 시작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이젠 이 나이엔 취업을 못할까봐 포기할 용기가 없어 놓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폐업 컨설팅을 받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폐업 절차가 쉬운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절차를 위해선 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우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기능을 막으시고요. 폐업 공지를 띄워주세요.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로 가라고. 참.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끝났네. 형, 고생했어. 고생했어. 그 다음 건물주를 상대해야 되죠. 지금 2년 건물 계약 기간 중에 1년 만에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신데 뭐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랑 잘 얘기만 한다면 상황을 잘... 안 봐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